영월론 손흥민은 팀내 최저 평점을 받았다. 부정확한 패스와 컨트롤. PSV 아인트호벤전의 선발 출격해 75분을 뛴 손흥민이 영국 현지 언론의 호평을 피하지 못했다. 토트넘은 7일 오전 잉글랜드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PSV와 2018-2019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B조 조별리그 4차전 홈경기서 케인의 두 골에 힘입어 2월 1일 역전 드라마를 써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이날 손흥민을 선발 카드로 내세우며 교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손흥민은 후반 30분까지 7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손흥민은 지난달 25일 PSV와 조별리그 3차전 활약상에 비해 부진했다. 몇 차례 드리블 돌파와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수비 벽에 막혔다. 전반 패스 미스도 눈에 띄었다. 공교롭게도 토트넘은 손흥민이 나간 뒤 케인이 두 골을 터뜨리며 각본 없는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팀내 최저 평점인 5를 주었다. 교체 투입된 요렌테와 라멜라보다 낮은 평가였다. 부진했던 우측 풀백 오리만이 손흥민과 같은 5점을 받았다. 매체는 손흥민을 두고 전반전에 부정확한 패스와 컨트롤러 그의 리듬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다며 후반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리며 슛을 했지만 완전히 막혔다고 평가했다. 한편 두 골을 책임진 케인과 중앙 미드필더 윙크스가 나란히 8점을 받아 토트넘 선수 중 최고 평점을 차지했다.